호랑이나. 응? 근데 이거 어떡해? 냄새가 이상해. 어떡해? 왜 그래요? 비가 와가지고 안 걸레 아니야? 걸레. 안 되겠어, 작가님. 나 이거 냄새 너무 심해. 왜 또 나요? 호랑이나. 수건 삶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? 한 1년? 와, 이게 너무 이게 바로 이렇게 제가 삶았거든요? 그때 막 구연산이랑 식초 엄마가 그거 넣고 삶으라고 해가지고 삶았는데 근데 확실히 냄새는 빠지는데 너무 표면이 이렇게 거칠어져가지고 잘 안 삶겠다. 우선 장마철이어가지고 빨래가 잘 안 말랐잖아요. 제가 건조기는 지금 사용 안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이게 제가 저번에 인터넷에서 봤는데 옴에서 노폐물이 나오면서 수건에 배여가지고 냄새가 쌓이면 수건에서 또 악취가 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거기에 비까지 와가지고 안 말랐으니까 그래서 이런 냄새가 나는구나. 그쵸? 제가 오늘 또 시간이 있으니까 좀 수건을 삶아야 하는데 또 새로운 제품을 알게 됐잖아요. 삶은 클리닝으로 한번 세탁을 해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시죠? 저희 루즈를 삶은 클리닝으로 오늘 수건에서 나는 악취 제가 잘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. 수건을 6장 정도 빨 건데요. 표준 사용량은 1리터에 한 포를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려요. 근데 세탁기에서 나오는 물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한 3포 정도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. 포트기에 지금 물을 1리터 정도 끓여놨고 세포를 물에 한번 희석시켜 볼게요. 포트 물을 거품이 지금 바로 올라오고 있어요. 조금 섞어줄게요. 잘 희석이 될 수 있도록. 사실 이거 안 쓰는 부엌용품이에요. 머랭? 머랭 치는 수준인데? 이제 세탁기로 가져가 볼게요. 아 뜨거! 가져서 제가 오늘 좀 물을 많이 했어요. 먼저 세탁기 온도를 60도로 맞춰주시고 흥금은 1회 활수색이 최강으로 완전히 건조될 수 있게 해주시고 오염도는 이렇게 두면 되고 펴줘요. 잘 삶아지게. 오 이렇게 부어주래요 여러분. 이렇게 수건 삶는 세탁 해주시는 거는 보통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해주시면 좋다고 해요. 그리고 이제 일상에서 수건 세탁을 그냥 하실 때는 물 세탁 모드로 하고 탈수 과정을 강이나 그다음에 제 세탁기 같은 경우는 최강까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탈수를 좀 강하게 해주시면은 호텔 수건처럼 좀 뽀송뽀송하게 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A few moments later. 냄새가 좋은데? 진짜 삶은 냄새가 나는데? 어떡해요, 작가님. 또마토. 여러분, 이렇게 빨래를 지금 다 삶았어요. 쉰내가 다 빠졌거든요? 마르고 나면 더 뽀송뽀송 좋은 냄새가 날 것 같아요. 제가 수건 진짜 6개밖에 없거든요? 수건을 6장 정도 빨 건데요. 무슨 집에 수건이 6개밖에 없어요? 여기다가 수건이 꽉 차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. 수건 바로 갈까? 지금이요? 네. 여기 이렇게 하얀색으로 쫙 이렇게 채워가지고 이렇게 딱 채우면 요즘 마음이 좀 허하거든요. 지금 수건 사러 가요. 빨리 빨리 지금. 나 수건 살 거야. 여기 있다. 타올은 송호철. 안녕하세요. 수건 사러 왔는데 어디서 쓰신 거예요? 신혼집이요. 신혼집에? 네. 건조기를 쓰시면 이렇게 실이 살아나기 때문에 어떤 걸 쓰셔도 괜찮은데 일반 세탁기를 쓰시면 네. 약간 좀 부드러운 게 오래 지속되는 게 좋거든요. 그런 것들 안 쓰면 수건이 좀 딱딱해져요. 아. 잘 안 삶으실 거죠? 1년? 이걸로 500원 빼드릴게요. 500원씩 납장가? 타올은 송호철. 제 돈 주고 수건 사는 거 태어나서 처음이에요. 이렇게 많이 샀어요. 여러분 진짜 빨래 삶아진 효과랑 똑같아요. 완전 뽀송뽀송한 냄새 나요. 되게 부드러워요. 부드럽고 너무 좋은데? 짜라란! 꽉 찼다. 이제부터는 장마철에 꿉꿉한 수건 냄새 참지 마시고 삶은 클리닝과 함께 하세요. 오늘 영상에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. 세제는 역시 루즈루입니다.